네, 안녕하십니까. 상세 배경을 다 센서 수준입니다. 일단 지도를 진짜 이런 거 추천해 준 거야? 아무튼 만약에 한반도와 산둥반도가 이렇게 이어져서 서해가 반쯤 없어지게 된다면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기후도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역사는 좀 할 말이 많을 것 같으니까 기후가 어떻게 변하는지부터 보자고요. 서해 자체가 너무 얕은 바다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미치는 해류 영향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기후 영향도 별로 없을 건데요. 일단 동해는 평균 수심이 1700m 정도입니다. 근데 서해는 100m 미만의 얕은 깊이를 가지고 있어서 온도 조절에 큰 영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가 있나 없나 그렇게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리학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지역은 광활한 평야지대가 있을 것을 예상해 되는데요. 또 따뜻하고 온난한 기후가 펼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각종 수목이 울창하고 산수가 조화를 이루는 그런 지역일 것 같아요. 그리고 광활한 평야지대다 보니까 엄청난 곡창지대로 성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발해만을 중심으로 한 수륙 운송도 잘 되어 있을 것 같으므로 향후 교통의 중심지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발해만은 조금 이따가 좀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봐야 할 건 좀 많은 역사가 바뀐다는 거죠. 이곳의 위치가 상당히 예비합니다. 황허강과 양쯔강 딱 중간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 싶어요. 이곳은 화중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화중 지역의 한반도와 이어질 때 우리 한국사의 의미는 바로 태색이 될 겁니다. 당장 중원의 의미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중원의 의미가 한반도까지 넓혀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반도가 중국으로부터 편입이 안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각종 자연요새 덕분에 그렇습니다. 대마고원이라던가 압록강 그리고 만주 지역에 있는 높은 산맥들 덕분에 중국이 한반도를 편입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땅덩어리 거리가 평야로 이어져 버리면 중국은 무조건 한반도를 편입했을 겁니다. 항상 중국사를 봤을 때 한반도를 편입하려는 야욕이 한두 개가 아니었거든요. 고조선 시대를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당시 고조선이 클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지리학적인 위치의 이유도 있습니다. 당시 고조선은 요동 지역이나 평안도 지역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현재 확실하게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한반도 남부의 진과 중국의 딱 중간 위치에 있어서 중계무역을 통해서 상당한 재미를 봤습니다. 거기다가 당시 고조선은 진국이 중국과 직접 교역하는 것을 막고 교역할 때는 반드시 고조선을 통해서 하게 하는 정책을 펼치니까 얼마나 큰 재미를 받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한반도 남부와 중국이 이어진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일단 진국이 육상교역을 통해서 중국과 교역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기원 전부터 아예 중국사에 편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적어도 주나라 때부터 영향력을 점점 받다가 춘추 전국시대 때 완전히 편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든 문명이 그러겠지만 당시 주나라는 강을 따라서 즉 황하강과 양쯔강을 따라서 성장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화중지역을 따라서 성장한 게 눈에 보이죠. 근데 한반도 남부와 중국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주나라는 강을 따라서 이 한반도 지역까지 점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조선도 후에 주나라와 전쟁을 하면서 정복이 될 것 같고요. 선생님, 고조선이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길 수는 있겠죠. 근데 고조선의 국력이랑 주나라의 국력을 생각해보면 고조선이 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한 이야기입니다. 이후 한반도는 완전히 중국에 편입이 됩니다. 물론 잠시 독립을 하는 시기도 있겠죠. 중국의 역사는 항상 분열과 통합을 거쳐갔던 역사가 이어졌으니까요. 하지만 현재 기점으로 본다면 아마 한반도는 중국사로 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한반도가 중국에 편입이 됨에 따라서 중국사에 막강한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당장 춘추전국시대도 어떻게 통일이 이루어질지 짐작이 안 갈 정도입니다. 땅덩어리가 두 배가 넓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위진 남북전화 5대 10국 시대처럼 각종 분열기 때는 한반도가 캐스팅 보드 지역이 될 것 같고 당나라나 송나라, 수나라 같은 통합기 때는 중국의 윤택한 평야와 경제적 이윤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입니다. 중원의 가치가 좀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수나라 시기를 거쳐서 대운하가 지어짐에 따라서 이곳의 중요도는 더욱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발해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요. 호수로 바뀐 발해만은 마치 카스티나 아라레처럼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발해만은 한반도와 중국을 이어주는 주요 지역으로 바뀌게 될 텐데요. 이어진 서해 평야에서 생산된 곡식들은 발해만이나 동중국해를 통해서 운송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날의 발해만은 환경 파괴의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마치 아라레처럼 발해만의 수역이 지속해서 줄어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황허강에다가 댐을 짓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요. 이후 역사는 중국사와 배를 같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 역사와는 다를 수는 있을 겁니다. 유목민족의 침공이 주로 한반도를 통해 중원으로 가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도 있을 거고요. 한반도와 중국의 중간지역인 이 서해평야가 경제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일전쟁 때 일본이 더 빠르게 중원을 점령해 나갈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현재를 중심으로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일단 한반도가 중국화가 되다 보니까 현재 아시아 판세가 완전히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본이 자유진영이라 하더라도 소리. 한반도 자체가 중국에 넘어가다 보니까 동북아시아의 균형추가 완전히 중국 쪽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미국은 동북아시아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대만이나 일본에 키우는 방식을 택할 텐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더 효율적으로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센카쿠에도에서의 분쟁이 더욱더 심해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실제 역사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거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를 기준으로 짐작을 하자면 균형이 무너짐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력 충돌도 충분히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많은 역사가 바뀌는데 다 따지고 보면 한반도가 중국사의 편입이 된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반도와 중국이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영!